되도록 자제해야 하는 약의 첫 번째는 소염진통제다. 소염진통제는 당장의 통증을 가라앉혀 주긴 하지만 혈액순환을 막아버린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피가 잘 흐르지 않아 병이 낫지 않는다. 소염진통제는 고열이나 심한 통증으로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때만 2, 3일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두 번째로 무서운 약은 수면제다. 수면제는 의존성이 있어서 잠이 약간만이라도 오지 않을 것 같으면 먹게 된다. 한마디로 수면제는 습관화되기 쉽다. 하지만 수면제를 오랫동안 계속 먹으면 맥박이 빨라지고 안색이 나빠진다. 그리고 몸에 부담을 주어서 여러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정말로 잠을 잘수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 날만 어쩌다 한번 먹어야지. 상용하게 되면 위험하다. 한밤중에 잠이 깨어 한두 시간 동안 잠을 잘수 없을 때는 확실히 견디기 어렵다. 나는 그럴 때마다 깊은 심호흡을 거듭한다. 그러면 어느 틈에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흥분된 상태라는 것을 뜻하므로 몸을 이완시키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이다. 감기로 열이 날 때도 가능한 한 해열제는 복용하지 마라. 열이 나는 것은 본래 임파구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몸을 단련하여 균형을 잡아주면 열이 쉽게 나지 않은 체질이 된다. 요즘엔 의사도 감기 전에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는 감기에도 곧바로 항생제를 처방했다. 이렇게 항생제가 남용되다 보니 곧 항생제의 효과가 없어졌고 새로운 항생제를 계속해서 개발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항생제는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약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 자체가 인간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다. 항생제를 쓰면 장의 세균까지 모조리 죽이기 때문에 배탈이 난다. 병원에서 위장약도 같이 처방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는 장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없으며 몸 상태가 나빠지기 쉽다. 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게 있다. 진통제라고 하면 이름 그대로 통증을 진정시키는 거라고 착각한다. 또 항암제는 암에 저항하는 것이고 따라서 몸에 좋은 거라고 착각하기 쉽다. 약명을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은 약의 이름 그대로를 머릿속에 넣어버린다. 약이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약의 명칭 자체가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약은 남용하면 위험하다. 따라서 예방적으로 쓸게 아니라 정말로 다급히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